네. 네. 아주 날씨가 화창하네요. 4월 7일 재보궐선거 압승하셨잖아요. 민심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습다는 걸 느꼈죠. 네. 정권 심판은 되게 별로였구나. 선거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안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대권내대표 경선, 당 지도부 경선,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 이게 정치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 스케줄이고 이벤트인데, 그렇죠. 이때 이제 제일 다양한 의견들이 네. 표출돼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데 좋은 모습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결론은 잘 될 것으로 보세요? 예,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 야권 대통합과 대선 후보 단일화를 외치는 참선 중진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가장 신사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을 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백봉 신사상 수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경제도약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는데 집집마다 발권기 하나씩 나눠주고 필요한 만큼 띄우세라고 하는 게 안 맞겠나는 생각도 들고. 조혜진 의원과 함께 재보궐선거 이후 정계 개편 방향 집중 분석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후폭풍이 여야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패 원인과 혁신 방향을 두고, 국민의힘은 야권 통합과 그리고 전당대회 등을 놓고서 논쟁이 치열합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통합을 둘러싸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여러 의견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 예. 우선 그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 문제가 정리가 됐습니까?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시장선거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거 끝나고 나면은 합당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지켜져야 되고, 그것이 내년에 범야권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돼야 되고, 시기적으로도 저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바로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다시 또 양당 간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협상으로 또 밀고 당기고 하는 건 저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네. 거기에 통합에 참여한 국민의당 당원들도 거기에 의견을 또 반영하고 네. 또 후보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초선들이요. 네. 영남 꼰대, 이른바 영남당이 되면 안 된다. 네. 이런 비판을 하던데.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를 해볼 만하다. 예. 이런 의견도 내놨고.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의 지지세가 좀 편중되어 있고, 또 이념적으로 보면 또 보수 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네. 또 세대적으로 보면은 중장년층 이후 노년층에 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네. 이 구조를 가지고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확실하게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도권과 중부권, 더 나아가서 호남권까지 이 민심을 얻을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네. 또 중도층에, 또 반문 진보층에 지지까지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그리고 연령적으로 또 젊은 계층들의 지지를 이번에 표출되어 있는 지지를 더 공고하게 다질 것인가. 그런 것을 견인할 수 있는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런 그럼요,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네. 예. 관련한 얘기입니다만 예.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예. 되는 겁니까?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또 네. 안철수 대표든 홍준표 전 대표든 내년 대통령 선거 때는 다 한 울타리 다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른바 보수 후보, 대통합. 예, 대통합과 네. 후보 단일화 과정에 다 참여돼야 됩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까지 우리가 우리 같은 식구로 이렇게 그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 당대표, 전 대통령 후보면 같이 들어오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네. 김중희 전 위원장이요. 예.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금 연일 견제구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 뭐 표현을 보니까 당권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예. 아사리판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예. 그 취지는 우리 당을 좀 더 각성시키고 안일이나 나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네. 또 오만이나 자만 또 오판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내년 대선 때까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민심 앞에 겸허한 자세를 유지해서 정권 교체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김 전 위원장을 다시 모셔와서 함께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큰 틀에서 야권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 이 구조 안에서 본인이 역할을 저는 하실 걸로 보고 또 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당의 지도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조금 더 자유로운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방식만 뭐 문제일 뿐이지 그 역할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김 전 위원장이 그 유독 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지난 선거운동도 그것이 아니라 예. 안 대표 본인의 대선 홍보운동이었다 이런 예.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김 전 위원장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이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뭐 그 본인의 그 인물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보시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예. 이른바 그 신당 창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예. 해석이 나옵니다. 신당 만드는 걸 도와주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3월 9일 내년 3월 9일 대선 전에 범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그 종착점만 성공적으로 도달하면 되는 것이고 예. 딱 공식을 정해놓고 다 국민의당 쪽으로 다 모여야 된다. 신당을 만들면 안 된다. 제3지대는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총장 예. 영입 문제가 있잖아요. 예. 서로 그러면 국민의힘과 제3당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또 치열한 어떤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최종적으로 그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네. 참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와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그 이렇게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바깥에서 제3지대 대표로서 또는 신당의 대표로서 후보가 됐다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하고 같이 단일 과정을 거칠 것이냐 하는 거 그 약간 이 과정의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이 향후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이전보다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될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직력의 싸움으로 가면 이게 다시 또 뒤집어질 가능성에 네.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쪽의 후보가 되는 것이 나중에 최종 단일 후보가 되는 것에 더 유리한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전당대회, 당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가 늦어도 6월 초에는 될 테니까 네. 그 뒤에 늦어도 그 직후에 6월 뭐 6월 중에는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조 의원이 정치를 오래 하시고 보셨잖아요. 예.
윤 전 총장에 대해서요. 예. 과거 이제 안철수, 반기문, 고건 이런 분들처럼 반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예. 이번은 다를 것이다. 예. 어느 쪽에 더 무게를 갖고 보세요? 지금 쭉 언급하신 그런 분들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분들보다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낙마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은 것 아닌가. 네. 특히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여권의 그런 융단 폭격을 맞으면서 그에 대처하는 그 자세나 또 판단력이나 네. 또 결단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 잠재력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치 선언을 이제 조만간 하시겠죠. 네.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도 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이분이 과거에 그런 분들하고 다른 거냐 아니면은 비슷한 분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리더십이 이분에게 있으면 기대할 만하고 네. 그게 없으면은 기대가 좀 뭐 적어지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대선에는 출마할 것으로 보시는군요. 예. 네. 당내에는요. 지금 네.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을 향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내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본인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네. 여건은 저는 이번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좋아졌다고 봅니다. 네. 그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지만은 정권 그 심판 민심이 이번처럼 이렇게 딱 결집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 저기 통합돼 가지고 움직이면은 그 중에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은 누구에나 다 기회가 올 수 있다. 안철수 대표도 대선 출마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그 가능성 높게 보고 네. 출마하시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뭐 출마하면 안 된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될 이유는 없죠. 네. 예, 내년 그 중에 누구는 뭐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유승민이든 뭐 원희룡이든 홍준표든 뭐 누구든 간에 그 중에 최종 후보는 한 분이 돼야 되고 될 것이지만은 네.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도 본인으로서는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고 네. 본인이 어차피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난번에 또 출마도 하신 입장이라면은 그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권교체의 민심에 보답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예. 예.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승리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보수 대통합 나아가 당을 어떻게 변모시킬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선의 시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여야 모두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